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통부는 전통적인 지프니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150페소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동성애자들의 동거인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가노 복싱 선수가 시합에서 이겼지만 현재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아두면 유익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과 미 공군이 빰빵가에서 코프썬더 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미 공군 160여 명과 필리핀 공군 400여 명이 참가해 클락 공군기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FA-50과 F-16을 각각 운용하며 훈련했습니다. 첫 연합훈련이 5월 1일에서 12일 진행되고 두 번째 훈련 일정은 7월 2일에서 21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코프썬더는 양 공군이 지역에 내재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네그로스 오리엔탈 하원 의원 테베스의 여권 취소를 외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여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 기소된 경우 여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테베스는 다른 국적으로도 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권이 취소되어도 다른 여권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테베스는 동티모르에 일주일 전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면서 입국했지만 거절당하고 5일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복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42회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중입니다. 포괄적 지역경제 파트너십 협약의 강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포괄적 지역경제 파트너십 협약이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중소산업이 국제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내에서 국제법 지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각각의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성, 번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각국의 의회들이 협력하여 당면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문제, 국제적 위협, 질서에 기반한 국제정세 등을 강화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통부는 전통적인 지프니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전통 지프니 운영이 허가된 상황이지만 유로5나 유로6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통부는 기존 지프니의 운행 중단을 올해 12월 31일로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지프니 운송업자들은 이런 전환 비용으로 200만 페소가 들어간다고 불만입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원 노동고용인력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150페소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가한다고 상원의장 후안 미구엘 주비리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테크니컬 워킹그룹이 소상공 분야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최저임금 인상안은 1989년 89페소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투자의 유출을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842페소, 말레이시아 854페소, 싱가폴 2486페소, 베트남 511페소 정도인 것을 상기하면서 투자 유출은 기우라고 했습니다. 현재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은 570페소, 빠기빅 SSS 피렐스를 제외하면 525페소이고 민다나오는 비농업 부문 390페소, 농업 부문은 378페소입니다. 방사모로 모슬림 자치지역은 비농업 316페소, 농업 306페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부 정부 부처는 상원과 하원이 동성애자들의 동거인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원의 인구가정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것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제안한 베르나데트 헤레라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의 정의를 바꿔서 결혼할 권리가 없는 커플들이 동거인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란 주장입니다. 결혼은 아니지만 파트너가 사회보장이나 보험 등의 수익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민간항공국은 5월 17일 예정된 시스템 변경을 위한 공항 셧다운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비행기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공항이 셧다운됩니다.
기존에는 6시간 셧다운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막탄 공항의 비행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클락 공항에서는 4대의 비행기가 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16일 12대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17일에는 2대가 일정이 변경되고 6대의 국내선이 취소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식물산업부는 양파 가격이 11월까지는 안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500에서 700페소 하는 일은 없을 만큼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하얀 양파는 1843톤, 보라색 양파는 98,393톤이 확보되어 있어서 11월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11월은 새 양파 파종기입니다. 현재 킬로그램당 200페소 하는 양파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가니 출신의 복싱 선수가 카비테 이무스에서 열린 시합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정신을 잃고 결국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TKO로 경기를 이겼는데 심판이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에가노 선수에 대한 수술 일정이 잡혔고 대회 주최 측에서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이사갈로 모딩다오. 이사갈로 모딩다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이사갈로 모딩다오. 이사갈로 모딩다오. 오늘의 뉴스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